안녕하세요. 저는 킹스턴 카운슬에 있는 권범기입니다. 여기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킹스턴 NHS 병원인 킹스턴 병원입니다. 이곳 백신 센터에서 오랫동안 백신 접종 업무를 해오신 KJ 간호사님을 뵙고 코로나 백신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며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J 간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J 돈입니다. 킹스턴 병원 직원 건강관리부에 있어 일을 하며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언제 하셨나요? 저는 한 10주 전에 12월 29일, 20년 12월 29일에 파이자 접종을 했습니다. 혹시 접종 후에 몸이 아프거나 다른 부작용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 팔이 좀 아팠고요. 그리고 감기, 몸살 증상이 있었습니다. 해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한 감기, 몸살 기운은 사라졌는데 주사 맞은 부위는 한 3, 4일간 더 아팠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관련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모두 부작용 차이는 다 다릅니다. 백신을 맞고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경험 후기 말씀들을 들어볼 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백신 부작용이 있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시면은 접종을 피하시고요. 연기하셨다가 다시 몸 컨디션이 최상태일 때 맞으시기를 권장해 드리며 접종 후에는 혹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시다든가 접종 부위 주사 팔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진통제로 간단히 해결하실 수가 있고 좀더 심각하시면은 가까운 GP나 아니면 111에 전화하셔서 문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가속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접종을 한다면은 코로나 없는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ay yes to the COVID-19 vaccine 모두 COVID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Stay safe. 감사합니다.